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선물이 혹시나 또 선생님께 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네.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아, 그래서인지 이 감사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는데요. 뭐 직접 색종이로 만든 꽃을 달아드린다거나 어떤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을 위한 연주회를 연 곳도 있다고요. 연주회는 네.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가 한 말인데요. 위대한 인재는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걸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스승의 은혜.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스승님께 보내는 문자 오늘 많이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스승의 날을 어떻게 좀 기념을 할까, 어떻게 보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직접 예, 집을 찾아간다거나 네. 뭐 절을 하고 꽃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올해 우리나라 약간 분위기처럼 이런 부정청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폴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앤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네,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방송뷰 첫 번째 소식은요. 힐링과 휴식이 있는 전북 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온 자연이 푸른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시기. 마음껏 뛰놀고 자연을 놀이터 삼아 즐기고 속까지 든든한 꿈같은 휴식이 머무는 완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완주, 울창한 숲 사이로 휴식을 선물하는 곳이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꽃과 나무가 반겨주는 산책길, 그저 가만히 걸어보는데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어서 지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뭔가 선선한 바람이 더 많이 불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숲 속에 들어오면요, 아주 공기가 맑기 때문에 신선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숲 속에 있으면 요새 미세먼지 많죠? 그러니까요. 이런 울창한 숲에서는 농경지에 비해서 200배 이상의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숲 속에 있으면 아주 청정적, 좋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편백나무 숲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게 바로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하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숲 속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고 쉰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림욕이 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무리로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맨발로 무리를 걷는 게 얼마만인지 발끝으로 자연이 느껴졌습니다. 자연과 함께 가족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편안하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모처럼 온 가족이 자연을 즐겨봅니다.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를 들으니 절로 마음이 훈훈해졌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니까. 좋죠. 맨날 저기 공기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보니까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하니까 행복해요. 바람을 쐰다고 그러지만 자연이랑 같이 애들이랑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고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됐어요. 아, 요즘도 쌓이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자연 그대로에서 신나게 놀았다면 이번엔 자연의 익사이팅한 매력을 느껴볼 차례. 일단 안전장비부터 챙겨야겠죠? 오자마자 이렇게 안전장비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 지금 어떤 체험하는 건가요? 에코 애드벤처는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밧줄이나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다른 데서 하는 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공중에 길게 이어진 저 구름 사다리 보이시나요? 7일 만점 코스들이 이어집니다.
아, 저를 따라오시고. 드디어 체험장으로 향하는 길. 기대 반, 두려움 반. 아니, 줄이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막상 올라오니까 무서워 보여요. 그래도 용기 내요, 출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는데요. 어떡해. 아니,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아슬아슬 줄 하나의 의지에 총 15개의 코스를 나아가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타잔 놀이 코스. 마음은 타잔이지만 몸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손을 한쪽으로 제끼세요. 제끼고 깔고 앉으세요. 발만 뛰면 와, 저 출발이 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 이거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중독 포기 이런 거 없어요? 막상 도전하고 나니 걱정한 만큼이나 성취감이 컸습니다. 한 코스 한 코스 밟아가며 처음 가졌던 두려움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거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 뭐 위에다가 매달아놓은 것도 없이 어떻게 여기에. 고리 밑을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발대기 무섭다. 멋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무사히 체험 성공. 아, 이게 지금 근데 발을 한 걸음 떼는 게 힘들지 막상 딱 내려오고 착지하고 나면은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진짜 도전하시면 돼요. 당당히 도전을 마친 저에게 다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 이곳.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 들떴던 제 마음을 달래줍니다. 아까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막 즐기기만 했는데 잔잔하게 흐르는 이렇게 계곡을 보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여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휴식과 레저 모두 즐겼으니 다음은 이 날씨, 이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맛, 바로 백숙입니다. 들이 와서 뭐 냇가에 발도 좀 담그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 이렇게 힐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위에 많은 몸이 지치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다 보니까 흔히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백숙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양식입니다. 아홉 가지 약재로 푹 꼬아낸 육수는 더욱 깊은 맛을 내는데요. 와, 이 다 크기 부터가 어마어마해요. 흰 백의 익힐쑥, 원래 맹물에 끓인다 해서 백숙이라고 하는데요. 요 백숙은 과연 어떤 맛을 낼까요? 향이 좀 진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먹기 좋게 손질을 하니까 막 향이 확 올라와요. 이 향이요, 그 가마솥에서 직접 구워서 들이기 때문에 그 향이 그 이 닭 몸속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게 뜯어놓으면 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손으로도 뜯고 간간한 소금하고 함께 찍어도 먹고 아삭한 김치 얹어 또 먹고 입안에 건강한 기운이 절로 퍼졌습니다. 제가 오늘 완주에서 멋과 맛 또 이렇게 자연까지 다 느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완주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넉넉함을 좀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앉아있는 이곳이 또 대한민국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너무나 행복한 공간입니다. 같은 시간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아주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고 정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정말 마음을 편히 열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렇게 자부합니다. 자연을 통해 돌아보는 진정한 휴식의 의미, 일상에선 느낄 수 없던 짜릿한 체험, 거기에 기운 돋아주는 건강한 맛까지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완주. 어느새 훌쩍 다가온 여름,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완주로 떠나보세요. 네, 요즘 부쩍 더워졌는데요. 또 흐르는 물 보니까 시원한 게 물에 발 담궈서 놀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네요. 네, 얼른 지금 가고 싶은 네, 모양인데.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완주는 계곡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뭐 방금 보신 동산계곡뿐만 아니라 운주, 신흥, 또 운장산, 피목계곡처럼
여름이면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익사이팅한 체험까지 더해지면 네. 이번 여름 무더위는 아마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특히 고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정비를 마쳤다고 하니까요. 올여름 피서지로 강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스승의 은혜.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스승의 은혜라고 하면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네. 캡틴, 마이 캡틴, 또 카르페 디엠 이런 대사가 나오는 영화 네. 기억나시나요? 혹시? 알죠.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는 라틴어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죠. 그렇죠. 네. 저희 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 현실의 현재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의 뭐 소중했던 추억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뭐 중요한 말씀들 오늘 네. 한번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포항 장길리에 있는 낚시복합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낚시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낚시란 지루하고 또 지루한 거라 생각하는 모든 분들 이곳으로 오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낚시 엄청 좋아요. 내가 잡았다. 이런 곳이 있는 줄 알고 계셨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지게 즐길 수 있고 낚시터부터 체험까지 야무지게 준비된 장길리 낚시복합공원. 낚시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포항 장길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푸른 동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낚으러 그가 떴습니다. 구룡포에는 자주 왔었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장길리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짠짜잔! 전국 강태공들이 몹시 애정하는 이곳. 간단한 브리핑 들어갑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바다 위로 걸 수 있는 보릿돌교가 있고요. 바다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수상펜션. 그리고 부유식 낚시터, 유료 낚시 체험장. 그런 것들이 이제 절비하게 있습니다. 낚시에 대한 모든 걸 갖춘 이곳은 날씨 좋고 파도 잔잔한 요즘이 그야말로 대목이라는데요. 특히나 인기 있는 장소를 꼽는다면 바로 이곳 보릿돌교입니다. 저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더불어서 상쾌한 바람마저 아주 상쾌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릿돌교. 왜 여기 이름이 보릿돌교인 거죠? 장길리 앞바다의 갯바위 섬인 보릿돌과 육지를 잇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보릿돌교가 됐는데요. 170m 길이의 이 해상다리가 생기면서 예전엔 배로만 갈 수 있던 보릿돌을 이젠 산책하듯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물 위에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재밌게 즐겁게 건넜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랑 걸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양차비를 확 넓힌 게잖아요. 거기다가 이까지 새로 다리를 내놨다는 그 점에 대해서 발상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거기 낚시도 할 수 있고 아 너무 좋았어요. 되게 보릿돌교가 반가운 건 낚시하는 분들에겐 더욱 그런데요.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보릿돌을 이렇게 편하게 접수했습니다. 복장부터 강태공 딱 써 있습니다. 예. 예. 평소 낚시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 정도세요? 어릴 때부터 예. 민물하고 바다로 하고. 아, 어릴 적부터 낚시를 하셨는데 예. 오늘 이곳을 찾으셨어요? 예.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으세요? 뭐 보시다시피 경치도 좋고 고기도 잘 나오고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아옵니다. 뒤넓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이것은 부유식 낚시. 좀 더 큰 물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아, 바다 그냥
바다다! 야,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어떤 어종 누리시고 오셨어요? 아, 감성돔. 감성돔? 감성돔 지금 몇 마리 잡았습니까? 지금 방금 시작해서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아, 어떠세요, 기분이? 예, 탁 트인 데서 하니까 확실히 또 마음이 또, 편, 예, 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낚시공원까지 와서 낚시하는 거 구경만 하다 갈 순 없겠죠? 아무 준비 없이 왔더라도 언제든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낚시에 대해서 1도 모르셔도 됩니다. 심지어 낚싯대가 없어도 낚시가 가능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인가요? 아, 여기는 그 우리 장길리 낚시공원에서 운영하는 유료 낚시 체험장입니다. 어종은요, 우럭, 방어, 도다리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잡았다. 물었어. 잡았다. 올려. 이야. 우와. 아이고. 내가 잡았다. 이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힘겨루기 끝에 끌려오는 이 녀석. 이야, 힘이 넘치네요. 한 마디 좀 느끼셨어요? 처음에 처음. 아, 낚시 처음 해보셨어요? 어,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잘 잡으셨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이 처음 낚시 와가지고 낚시는 처음이거든요. 정말로 낚시라고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 낚시하는 강태공들의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와보길 잘했습니까? 네. 이야, 요겁니다. 이야. 이쯤 되면 영석 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드디어 출전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예. 아니 사실 아까 우리 뭐 여성분들도 하고 뭐 애들도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낚시에 대해서 정말 왕초보거든요. 이런 초보가 없습니다. 저도 잡을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왕초보 어린애들도 가능합니다. 집어넣으면 금방 무니까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 던지면은 올라옵니까? 예, 던지면은 올라옵니다. 마침내 실전입니다.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문다는 이 낚시터의 전설은 왕초보 낚시꾼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요?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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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정말 눈먼 고기 한 마리가 영석 씨의 미끼를 물었네요. 이로써 넣기만 하면 잡힌다는 이 낚시터의 전설은 진실로 판명. 이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습니다. 여기는요, 던지면 뭅니다. 던지면 물어요. 예. 참, 이는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자. 응? 조금 이따가. 갓 잡은 물고기는 즉석으로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이렇게 싱싱한 회로 상이 차려졌습니다. 회 나왔습니다. 와, 나왔다. 가족들과 놀기 삼아 체험 삼아 직접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이 기분. 거기에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불어오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짭짭짭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아, 맛이 어떠세요? 직접 잡아서, 직접 떠서 그래 먹으니까 예, 맛있습니다. 낚시도 즐기시고 회도 드시고 하세요. 어떠세요? 아, 기분이 참 좋고 스트레스가 참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넣었다 하면 고기가 잡히니까 애들도 잡기 쉽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왕초보 낚시꾼의 타이틀을 걸고도 짜릿한 손맛에 감동했던 영석 씨. 이번엔 쫄깃쫄깃한 회 맛에 감격한 것 같죠? 회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먹어야 제맛이고요. 또 이 바다 위에서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회는 여기서 먹는 맛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낚시하면 왠지 지루할 것 같다라는 편견 오늘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낚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는 곳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매번 뻔한 가족 나들이 코스가 지겹다면 푸른 동해에서 행복을 낚고 싶다면 그 정답은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입니다.
사실 저는 물고기가 언제 잡힐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해서 낚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복합공원은 기다림조차도 좀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이 강태공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요즘 한창 도다리가 많이 잡힐 때라고 하잖아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네. 낚시하시고 맛있는 회도 먹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한 바다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 솔향 가득한 숲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양볼에 닿는 바람이 더없이 따사로운 요즘 시원한 물가도 생각나고 산바람이 그립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천년의 숲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찰 숲길 5선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연초록의 잎사귀가 더해져 싱그러운 봄을 채색해가는 곳. 사시사철 푸름을 선사하는 소나무의 향연. 5월의 상큼한 바람을 타고 솔숲 가득 푸른 향이 넘치는 초록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산을 넘어가보자. 오색 향연이 펼쳐지는 5월. 탁 트인 수면과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져 5월을 제대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니까 자연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은 눈도 시원하고 마음 시원하고 오늘은 여행이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야 되나 봐요. 낚시하시는 거죠? 예, 예, 낚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은 많이 잡힌가요? 예,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덜 나오고요. 네. 여기는 어종이 원래 이제 깨끗하고 어종이 참 크고 다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봉수산 유곡천 물이 모여 담수된 송악자 수지. 한적한 호반길을 타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겨울에는 빙어로, 봄에는 시야에 굵은 붕어로 1년 내내 강태공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호수는 보통 그냥 길을 따라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 충남에서 알아주는 저수지예요. 이 3대 저수지로 따지면 예당 저수지 다음으로 크고 물이 깨끗하고 주변이 사방이 다 산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오염원이 없다는 게 이곳의 큰 자랑인데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며 인생의 맛도 알아갑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저녁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아니요, 밤에 자고 여기서 또 낚시하고. 밤새? 네, 하루 종일 있어도 뭔가 잡으면 오히려 더 재밌어가지고. 물가에 시원한 바람을 타고 날아간 곳은 천년의 솔향이 가득한 곳, 아산 천년숲길인데요. 아니, 오늘은 두 번째 여행지는 분국사예요. 아, 근데 이곳에서 또 해설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 어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숲길의 동반자 동선의 해설사입니다. 산이 여기 무슨 산이에요? 아, 여기 산 이름은 봉수산이라고 해요. 요 봉수산 임도길이 아산, 공주, 예산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이렇게 같이 몰려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 천년의 숲길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숲길이거든요. 봉황의 머리를 닮은 봉수산. 이곳엔 수백 년을 함께 서서 숲을 이루는 아름드리 나무가 한가득인데요. 오솔길, 울창한 송림을 타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소나무 숲길이 우거진 곳이 흔치가 않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데 바로 다섯 군데 중에 5선 중에서 한 군데에 속한다는 곳이에요. 아니, 햇빛에도 잘 들어오고 네. 뭔가 좀 시원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 소나무 숲길에서 피톤치드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좀 건강해지고 그렇죠. 마음도 네. 좀 맑아지고 정신 맑아지고 몸속의 나쁜 기운을 빼내고 신선한 이런 초록의 향기를 맡아드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송들의 합장이 이어지는 솔숲 사이 그윽한 솔약은 온몸을 타고 흐릅니다. 비스듬하게 자란 소나무 밑동엔 세월의 아픈 흔적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소나무에 이렇게 지금 V자 형태로 있는 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소나무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거든요. 소나무 송진이 비행기 연료로서는 아주 좋게 활용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에 송진을 채취하게끔 그렇게.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했던가요? 몸을 비틀어 아픔을 이겨낸 듯 휘어져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립니다. 수백 년을 더 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텐데요. 상처를 견디고 내면의 성숙함을 채우고 살라는 그런 숙연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봉수산 숲길을 타고 700m 남짓 오르면 북쪽 산자락에 꼭꼭 숨어있는 절이 하나 나옵니다. 5월 연등꽃을 활짝 피운 봉국산인데요. 이름처럼 산비탈 골짜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됐나 봐요. 이제 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일단 덥게 올라가고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바가지 먹었어요. 한 모금 아니고. 갓 지어진 듯 정갈하고 고풍스런 분위기의 봉곡사. 아담한 모습과는 달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천년 고찰입니다.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하셨으니까 지금으로 단적사가 한 1200년 정도 되는 사찰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근세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기에서 성호 이익 선생의 문집을 편집하셨고요. 그다음에 근세에 한국 불교의 최고의 고승이신 만공 선사가 여기에서 초견성하셨던 그런 이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꽃들의 마중 속에 돌계단을 오르면 만공 선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만공 탑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큽니다. 저기 보시면 글씨가 세계일화라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네. 글씨 그대로요. 세계는 모두 하나의 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 정말 영원하신 말씀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세계가 하나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라는 부처의 가르침처럼 함께 먹는 소박한 공양 한 그릇은 세상 어떤 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전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다 같이 모여서 먹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여행지잖아요. 오늘은 여행은 참 좋았어요. 솔향 가득한 천년의 숲에 욕심 한 자락을 내려놓습니다. 솔숲 사이 흐르는 물줄기를 타고 내 안에 작은 상처도 씻어내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길, 다른 이의 슬픔도 보듬어줄 수 있기를, 모두의 상처에 새살이 돋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천년 숲길을 울립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미세먼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기도 좋고 여유롭고 정말 이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곳 천년의 숲길에 들어서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게다가 또 피톤치드는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 호흡기 질환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당장 충남까지 갈 수는 없다면 뭐 퇴근길이나 혹은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런 맞아요. 도심 속 숲길을 찾아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창포가 유명한 해사리 마을에서의 하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다 빛깔 넘실대는 에메랄드. 겨운에 게을러졌던 발길이 평온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황금 계절 5월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광이 어우러진 강릉시 사천면입니다. 이곳 사천에는요, 재밌고 유익한 명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알고 떠나면 재미가 100배. 저와 함께 떠나는 사천여행,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강릉의 명소를 찾아 떠납니다.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일명 해사리 마을인데요. 예로부터 사기 그릇을 만드는 움막이 있었다 해서 이름도 사기막리죠.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이곳은 사천면 해사리 마을입니다. 볕이 들기만 해도 잘 자란다는 해사리 풀이 바로 마을 곳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가장 유명한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겁니다. 저거요? 저게 대체 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마을엔 축제가 한창. 덩실덩실 유나연 리포터도 잔치에 온 손님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의 대표 산물인 두릅을 알리는 두릅축제였습니다. 봄의 시작을 전하는 부지런한 연초록 새순. 이게 두릅이에요? 이게 두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두릅이에요. 개두릅? 예, 예, 개두릅. 개두릅이 뭐예요? 저희는 제가 저도 서울서 시집을 와가지고 그냥 이게 참두릅이 있고 개두릅이 있대요. 네. 그래서 참두릅은 이렇게 참하게 생겼고 네. 제가 볼 때는 개두릅은 막 이렇게 막 생겨서 개두릅이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 생겨서 개두릅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예, 예. 정말 그럴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개두릅이 들으면 펄쩍 뛸 것 같은데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순, 개두릅은 엄나무순이죠.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향이며 효능은 개두릅만한 게 없다고요. 두릅 따기 20년 달인 박춘자 할머니를 따라 생전 처음 유나연 리포터도 두릅을 따보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곧잘하네요. 똑똑 따는 고재미가 애가 날 지경. 어우, 잘 닦이네. 할머니에게 칭찬도 받고 이참에 아예 털을 잡는 건 어때요? 체질인 것 같은데? 두릅 사이 한층 예쁜 봄처녀가 됩니다. 금세 새순이 한 바가지. 두릅 아가씨 같잖아요. 산처녀. 두릅 아가씨로 강추할게요. 두릅은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요건 어떨까요? 두릅 튀김. 소리 봐. 어떡해, 언니. 한번 해볼래? 네. 자글자글 청량한 빗방울 소리로 입맛을 돋우는 갓단 두릅 튀김은 어떤 맛일지. 또 만든 두릅 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입을 쫙 벌리고 한 입에 쏙 넣어서. 맛있죠? 인상 풀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인상했어도 어떻게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어야겠네. 혼자 먹어야 돼. 비밀로 먹어야 돼 그럼. 어, 맛있다. 맛있죠? 말린 두릅은 차로도 마실 수 있는데요. 깔끔한 두릅차 한 모금. 목 넘김 향이 느껴지시나요? 두릅 가루를 넣어 만든 두릅 찹쌀떡도 쌉싸름 달콤한 별미. 양지 바른 봄 언덕, 모락모락 피어오른 봄꽃에 까맣게 타는 줄도 모르고 햇볕 바라기가 되어보는데요. 서럽도록 붉은 겹폭사꽃은 말없는 아우성. 강릉하면 홍길동 전의 저자 허균이 생각나는데요. 허균은 어려서부터 토당보다는 외가인 사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천에는 허균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조선의 풍우나 허균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청정한 대나무 숲입니다.
선조 임금 때부터 광해군 때에 걸쳐 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개혁가였던 허균.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숲 소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곳은 애일당 뒷산입니다. 이곳의 모습이 이무기가 누워있는 것 같다 해서 이무기 교자를 써서 교산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허균은 이곳 산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산 허균이 됐다고 합니다. 바람에 이는 대나무 소리. 꿈을 이루지 못한 외로운 혁명가 허균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교산자락엔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시비도 우뚝 서 있습니다.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도 허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 둥근 바위, 교문암인데요. 이 바위 밑에는 늙은 이무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바위를 깨고 바다로 떠났는데요. 이무기가 떠난 문, 교문암, 허균이 떠오르시죠? 크림처럼 포근히 밀려오는 파도, 봐도 봐도 지치지 않는 그림. 사천 봄바다의 색감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잉크빛, 비춧빛, 새파란 하늘빛. 한데 모여 내뿜는 화려한 광채는 어쩜 이럴 수 있나 감탄하게 만들죠. 사르락대는 파도를 밀치고 나온 바람은 단바람. 햇빛은 모래를 달구고 설렘은 요동칩니다. 강릉에서 커피하면 안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곳 사천에서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카페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천 카페거리. 이곳에 오면 이건 어떨까요? 입안 가득 터지는 청량함, 빙수 한 그릇. 맛있는 걸 먹고 와서 다시 힘이 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재미있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궁금하시죠? 객자! 저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마지막 발도장은 마법을 볼 수 있는 마법 학교의 꼭! 여기 계시면 네, 여기서 이제 사진 한 번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마법 체험과 깜짝 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저는 지금 공중부양 중입니다, 여러분. 저의 능력 믿으시겠어요? 제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이 지팡이 하나 잡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끝나면 마법사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한 시간 동안 마법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죠. 어린 시절 명절 때면 TV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던 신기한 마법들. 공연 내내 눈을 떼지 못하는 윤아연 리포터. 지루한 일상은 잊어도 좋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꿈의 동산. 오늘 저와 함께 떠난 강릉 사천 여행 어떠셨나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경험 되셨다면 가정의 달 5월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천으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떨까요? 사천 곳곳으로 떠나며 만난 즐거움. 팔락팔락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모락모락 피어나는 강릉 사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숨쉬는 사천으로 떠나볼까요? 네, 최근에 뭐 방송을 통해서 참두릅은 많이 접해봤고 또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개두릅이라는 거는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네. 또 참두릅이랑 개두릅은 생긴 모양이 달라서 그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개두릅은 이달 말까지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춘곤증에 좋은 두릅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78님 문자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담임 선생님이셨던 우와, 윤계봉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스승의 날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도 이미 2년인데 이렇게 또 3년이라고 하니까 정말 보통 2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3년 내내 이렇게 보셨다면은 뭐 부모님 못지않게 정말 맞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졸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물어서라도 연락처를 이렇게 취해서 한번 연락드리면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누구보다 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야, 3년 내내 이렇게 보셨으니까 정말 뭐 이름도 얼굴도 습관까지도 기억하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학교에 뭐 연락을 해보신다거나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윤계봉 선생님. 선생님도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제자 중에 이렇게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873님. 힘들고 외로웠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늘 도움 주셨던 조은정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학년 때 저도 생각해보면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사춘기가 있기도 해서 좀 많은 고민도 있었고 했는데 저도 6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래요? 네, 8873님도 네, 마찬가지신가 봐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면은 이미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대체 왜, 네.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갈수록 사춘기도 빨리 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아마 힘들었나 보네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우리 조은정 선생님 찾아뵙고 싶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4234님은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오랜 시간 가르쳐주신 학원 선생님들. 어느새 저는 2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인지 고학년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학창시절에 많은 시간을 이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보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께도 이렇게 많은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승의 날하면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게 학교 선생님 맞아요. 이게 마련인데 뭐 이렇게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격증 맞아요. 같은 거 가르쳐준 선생님. 뭐 운전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이런 스승님 생각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3211님 고등학교 졸업 앨범비를 대신 내주셨던 선생님 건강하시죠? 하면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라고 선생님과 함께 지금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꼭 이렇게 사진만 보니까 꼭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가족 사진을 보는 그런 뭔가 온화함이 있어요. 다정함과. 그러니까 아빠와 딸 같기도 하고. 네. 예. 이 사실은 졸업 앨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요. 졸업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선생님께서 대신 네. 이렇게 내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저도 막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6567님께서는요. 60년 전 말썽꾸러기인 저를 늘 사랑스럽게 대해주신 신도초등학교 이흥열 선생님.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선생님의 성품을 본받아 손주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네. 문자를 주신 건가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대한 스승의 또 위대한 제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도 본받아서 손주들에게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정말 괜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선생님이셨는지 60년이 지났는데도 네.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해서 또 스승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푸른 산과 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녹차를 만들며 전원 일기를 쓰고 있는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을 오네. 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느리든 5월이면 보리네 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니 남촌소 남 전원일기. 녹차향 퍼지는 봄날. 5월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안회를 찾아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차 따러 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봄이면 해와하는 일. 차나무의 새순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차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법 나와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바로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수아의 가족이 애지중지하는 차밭인데요. 차를 좋아하시는 수아의 어머니가 여러 사람들과 나눠 마시기 위해 차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걸 따는 겁니까? 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사이, 잎하고 잎하고 사이에 여기도 있잖아요. 뭔 거 알겠죠? 네. 네. 그 새 뭐 해 긋다고 새자기라 한다대 이거 보고. 그렇죠. 네네. 조금씩 해도 먹고 많이 땄잖아요. 와. 이걸로 뭐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차 잎으로 지금 처음 딴 차 잎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 잎을 가지고 녹차 덮어서 녹차도 만들고 이 잎이 좀 더 커지면 그걸로 발효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순을 따기 위해 차밭을 누비고 다니는 어머니. 아이고, 차 많대. 어머나, 새순이다. 뭐가 있다고요? 차 보세요, 이거 딸 차. 아,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네. 봄만 되면 하루 종일 찻잎 딸 생각밖에 없는 수아 어머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새순을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으시는 걸까요? 2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온 솜씨로 가방을 어느새 한가득 메웠습니다. 왜 책 좋아하면 책벌레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차벌레 애칭이. 그래서 사투리로 하면 차 벌거지. 한자로 하면 다충이에요. 다충이 심야사입니까? 멋지네요. 뭔가 호 같아. 이슬 좀 잘 어울린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아, 진짜? 네. 이런데 진짜. 같은 데서. 여기 진짜 언니 좋은 데 사는 것 같아. 그 산이 봐봐요. 산이 지금 브로콜리 같지 왜? 아. 색깔이 엄청 연한 색도 있다가 새순이 나는 시기잖아요. 연한 색도 있고 조금 진한 색도 있고 마치 옛날에 왜 밥 아저씨처럼 수채화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서. 초록 물감을 붓으로 콕 찍어 그린 것만 같은 풍경. 이게 바로 전원 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꽃보다 초록이 예쁜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는. 그러니까 아, 얘네들도 되게 겨울 동안 조용히 있는 것 같더니 아, 어떤 에너지를 발산해서 한껏 나오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차 수확하느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수아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건 또 들고 어디 가요? 이거 지금 차 따고 계시잖아요. 이 땡볕에. 그래서 새참 타임을 가지려고. 와, 새참? 네. 새참 왔습니다. 오늘의 새참 메뉴는 수아가 직접 만든 따뜻한 빵과 녹차입니다. 이런 새참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막걸리랑 김치가 아니어서. 녹차 넣은 거. 아니,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네, 김해장. 아,
여기 오신 게 좋으신가 봐요. 아, 조금 말고요. 그 2005년도인가 6년도 그때 이 보살님 알았다. 진짜 10년 넘었다. 아무튼 오래된 인연이네요. 차로 맺어진 인연을 엄마 되게 좋게 생각. 소중하게 생각. 차를 좋아하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이 어머니로부터 수아에게 스며들고 있네요. 차밭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마시는 녹차의 향은 더욱 진하고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모자 왜 썼어요 오늘? 오늘 차 만들어 가려고. 차 만든다고? 응. 음식 만들 때 머리 수건 써야죠. 아, 그래서 머리 수건 썼구나. 응. 아, 저희 부뚜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작으로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덮을 거예요. 아, 덮는다고? 네. 녹차를 만드는 거라서 덮을 거예요. 온 가족이 정성으로 딴 새순은 덮고 비비는 과정을 거쳐 녹차가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엿볼까요? 우리 보통 그럴 때 빨리 떼야 잎이 파랗겠죠? 지금이 나면 한 1분 내지 2분인데 본격적으로 녹차를 만들기 전 찻잎을 살짝 쪄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잎의 색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식혀줘야 됩니다. 이게 빨리 식혀줘야 돼서 힘 안 쓰인다. 괜찮아. 차 향 나요? 부릇한 향기. 이게 차 향. 이게 차향으로 이제 이용합니다. 나물 삶는 냄새 나는데. 예, 지금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향이 나고. 요거는 차에 요렇게 이걸 유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차 잎에 상처를 주어서. 상처를 이렇게 주어가면. 요 밑에 이렇게 까슬까슬. 차가 우려날 때 차가 잘 우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쏴서 콩 자체는 발효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를 만들어서 지프로 각시를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얀 곰팡이가 일어나요. 균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새순을 덮기 전 깨끗한 솥은 기본이겠죠? 여기에는 이거 하는데. 와, 되게 신식이다. 여기 신청이 신식인데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아. 사진은 안 하니까 이게 처솥을 잘 익어야 차에 비린내가 안 나요. 아까 맞아. 아까 찐 이유가 우리 차가 이 알이 커요. 잎이 크기 때문에 익히기가 힘들어요. 녹차는. 이 뜨거움을 잎을 덮을 때는 가마솥의 열기가 뜨거워 꼭 두 명이서 함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 녹차라 때 냄새 나는데. 나야? 녹차라 때 느낌이 나는 냄새 나는데. 향기 맡은 값 제가 받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저 처음에 차 만들 때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다. 뭐가 지납니까? 이렇게 덮고 난 찻잎은 다시 식히고 유념하고 또 덮는 과정을 반복해 수분을 빼내줍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녹차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는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필요한데요. 힘든 일임에도 힘든 내색 없이 일하는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수아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제법 녹차 같죠? 이 녹차를 한지 위에서 2, 3일가량 골고루 말려주면 향긋한 녹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엄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는 좋은데 우리는 찬 입다고 하는 것들이 아직 익숙치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든 걸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아, 이 시기가 되면 차를 원래 만드는 시기가 왔구나 해서 저도 모르게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해마다 봄과 함께 돋아나는 새순. 그 새순으로 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아는 찻잎이 지닌 봄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오랜 시간 간직하기 위해 차를 만들고 또 그것이 수아가 차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네, 차로 맺어진 인연과 함께 매일매일 차를 만들며 사는 수아 씨의 하루가 되게 여유롭게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 아침부터 이 녹차잎 따랴 또 새참 내가랴 막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도 네. 얼굴에서는 이 전원 생활에서 묻어나는 여유와 또 녹차잎에서 이렇게 나오는 싱그러움이 가득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덮는 과정을 보니까 이 차 한 잔에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수아 씨의 손끝에서 탄생할 녹차의 맛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스승의 은혜라는 키워드로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8278님, 8873님, 4234님, 3211님, 6567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자,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과 시민들을 반겨줄 야생화를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옥마을 한지길과 최명희길 그리고 은행로 등에 있는 도로 화단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옥마을에서도 꽃길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거리 곳곳에 푸른 실록을 자랑하는 가로수와 또 화려한 야생화의 만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긴 것 같네요. 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재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